자, 이번 멘토링은 계산 문제에 대한 멘토링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EVA를 구하는 그런 문제거든요. 뭐 문제는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고 PV, EVA, AC, BAC, CV, CPI, SV, SPI 계산식과 답을 구하라는 거고, 그 다음에 EAC, ETC, VAC 계산식과 답을 구하는 문제고, 사실은 어떻게 보면 EVM에 대한 또는 EVA에 대한 거의 모든 항목들을 다 구하라는 의미라서 정확하게 지식적인 체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상태를 진단하라고 되어 있죠. 그럼 이 답을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부터인데요. 뭐 기본적으로 그냥 목차가 이런 심플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개요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구성요소 쓰고, 다만 이 구성요소는 지금 바로 계산 문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쪼개서 여기에 공식이 오면 좋겠어요. 공식까지 다 나열해 주면 그다음부터 주어진 문제 분석할 때도 PV, EVA나 또는 BAC, SV, CPI로 구할 때, 지금 이렇게 구할 때, 지금 보시는 여기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공식을 위에다 나열해 주시고, 밑에는 계산식으로 나열해야 돼, 결과도 라인을 좀 맞춰주면, 읽는 사람이 굉장히 채점자가 보기에 편하겠다라는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을 풀어나가는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잡아뒀다. 그래서 이게 뭐 풀이형으로서도 손색 없을 만큼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. 답이 옳고 그름은 검증을 해보면 되겠지만, 일단 풀어나가는 방법은 상당히 깔끔했다는 거고, 공식을 따로 내주고 결과식을 뽑는 걸 따로 해주면 좀 좋겠다는 거죠. 영역을 구분해서. 그다음 이 부분 상태 진단은 조금 부족해요.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위에 상기 결과가 그냥 단순하게 SPI와 CPI만 가지고 표현할 게 아니라 가와 나의 물어본 전체를 아울러서 상태가 어떻다라고 표현해주면 분량이 한반 페이지 이상 넘어가면서 좀더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여튼 풀이형의 형식으로 봐서는 깔끔하게 잘 나온 답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